천천히 한번 가볼까? 우와. 천천히 조심조심 내려오세요. 우리가 8살 둘이야, 둘. 여자친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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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둘이 안녕? 키 얘기하래. 둘이 안녕. 다시 한 번. 여기 봐봐. 둘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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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네. 얼마 전 건우와 프렌디 아빠 토마스 씨가 장생포에서 열린 고래 축제에 다녀왔는데요. 돌고래 둘이야 만난 건우, 신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네요. 엄마하고 아빠 여기서 데이트하는 얘기 해줄까? 은우하고 낳기 전에 그렇게 소원을 빌었었거든? 소원이 들어오네, 장미 신이. 그럼 소원 한번 빌어볼까? 더 예쁘게 만들어줘. 더 예쁘게 만들어 달라고 소원 응. 빌까요? 이미 우리 우는 많이 예쁜데 더 예뻐지고 싶어? 응. 근데 정말? 네가 정말로 예뻐져 더? 어, 더 예뻐져. 프린디 아빠와 장미 축제에 다녀온 은우는 공주보다 더 예쁘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었는데요. 지금도 너무나 예쁜 은우 공주님은 욕심쟁이 유후후. 고래축제와 장미축제를 다녀온 건우와 은우. 오늘 어떤 즐거운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해주세요. 울산 MBC 라디오 아빠와 함께 북소리 7부 선물 같은 하루. 울산 MBC 라디오 생활 밀착형 프렌드 만들기 장기 독서 프로젝트 아빠와 함께 북소리. 건우는 멋진 동물 친구를 만나러 장생포에 왔는데요. 아침 일찍 서둘러 프렌디 아빠 토마스 씨와 함께 길을 나선 건우. 굉장히 신나 보입니다. 우와, 동굴에 봐봐. 울산 장생포가 고래의 고장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1970년대까지만 해도 포경업의 전진기지였던 울산 장생포항에는 선창에서 고래를 흔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고래 잡는 것이 금지된 이후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조성해 지금은 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고래문화마을, 그리고 돌고래떼를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고래관광선까지 고래 관광 도시로 이름을 날리고 있답니다. 자, 고래들이 장생포에 모두 모인다면 모두들 춤을 추듯이 헤엄을 치면서 즐거워 했었대요. 그렇게 고래도 춤추게 하는 장생포, 고래도 춤추게 하는 바로 장생포 아이다. 나도 춤 좀 춰줬대. 열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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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아싸 하면서. 근데 야는 참말로 신기하대. 저 낙지 사장님! 잠깐만. 문어 사장님! 아이헤이 유단 가시면 어떠죠? 안 되겠다. 나 혼자서라도 내가 태어나 맨 처음 가봤던 장생포에 가보고 싶어.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 아직 가면 안 된다고? 아이 난 아직 어려서 혼자서는 갈 수 없다고? 너희들 좀 겁쟁이나? 나 더 이상 못 찾겠다. 지금 당장 내가 어릴 때 가봤던 장생포에 가볼 거라고. 자, 지금부터 아기 고래 장생이의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장생포로 나 혼자서 출발하는 거야. 난 갈 수 있어. 장생포로 출발! 오늘은 고래 축제 기간인데요. 프렌디 아빠와 함께 장생포에 놀러 온 건우를 따라가 볼까요? I am sorry.
맛있겠어요? 와 요다 버스 요다 맛있겠어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축제의 묘미는 일단 군것질. 우후, 아이스크림을 본 건우. 고래보다 터키 아이스크림 파는 아저씨에게 눈길을 대지 못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일단 딸기 아이스크림부터 득템. 아, 그런데 건우는 고래를 본 적이 있을까요? 돌고래 보러 가요. 고래가 이렇게 뛰어올려가지고요. 우리가 다 뛰어나왔어요. 아, 돌고래 그리고 봤어요. 2년 전에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없었어. 그냥 우리만 있었어. 2년 전쯤 가족과 함께 돌고래를 만나러 왔던 일을 건우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네요. 오늘은 특별히 돌고래를 조련하는 선생님과 동행했는데요. 고래 생태 체험관 김슬기 사육사님을 소개합니다. 여기 안에는 지금 돌고래 두 친구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돌고래들은 큰 돌고래라고 하는 종류예요. 뭐 바다에도 제일 많이 만날 수 있는 종류고요. 수족관에서도 많이 만날 수 있는 종류인데 여기 떠있는 친구가 고아롱이라고 하는 남자친구고요. 지금 15살 정도로 추정되고 저쪽에 있는 친구가 8살 장둘이라고 하는 여자친구예요. 돌고래들도 사람처럼 성격이 다 달라서 8살 꼬마 친구는 우리 친구처럼 장난도 좋아하고 장난감 좋아하고 놀이 좋아하고 그런 개구쟁이 친구고 이제 나이가 있는 15살 슈퍼 친구는 좀 이제 터프하기도 하고 그런 성격이에요. 돌고래들은 밥을 물고기를 먹어요. 고등어도 먹고 열빙어도 먹고 또 명태도 먹고 여러 가지 물고기를 먹는데 돌고래들도 좋아하는 물고기가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물고기도 있고 그래요. 이 돌고래들은 이빨고래라서 이빨이 뾰족뾰족한 이빨이 100개 정도 있는 친구들인데 이빨로 물고기를 씹지 않고 한 번에 그냥 꿀꺽 삼켜서 먹어요. 신기하지? 이빨이 전부 다 송곳니처럼 뾰족뾰족하게 생겼는데 이빨로는 물고기를 씹는 역할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역할만 해요. 돌고래는 몇 살이에요? 돌고래는 몇 살이에요? 돌고래는 물기 작은 친구가 8살이고 큰 친구는 15살이에요. 어머, 돌고래 친구가 건우보다 두 살 더 많은 형이네요. 자, 그럼 이제 돌고래 먹이 주는 시간이래요. 잠시 구경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은 돌고래 친구들이 먹이를 먹는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돌고래 친구들과 함께 돌고래의 생태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저희 브랜드 체험관에는 총 두 마리의 돌고래 친구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15살 스카돌고래 고아롱. 목을 물고 있는 8살 막내 암컷돌고래 장둘이. 이렇게 총 두 마리의 친구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구들 하루에 먹이를 얼마나 먹을까요? 생선 종류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약 50에서 100마리 정도의 많은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돌고래를 보며 환호하던 건우와 프렌디 건우 아빠에게 조금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건우와 돌고래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도록 돌고래와 건우의 만남이 준비돼 있었답니다. 안녕! 아롱이 안녕. 안녕. 아롱이 안녕. 우와, 물티네. 들어가 볼까? 돌고래 만지러 한번 가볼까?
우와. 천천히 조심조심 내려오세요. 우리가 8살 둘이야, 둘. 여자친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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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둘이 안녕? 쉽게 얘기하래. 둘이 안녕. 다시 한 번. 여기 봐봐. 둘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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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네. 공을 합쳐볼까? 저걸로 이거? 우선 살짝 던져주세요. 혼자. 어? 다시 던져보세요. 오, 잘했어요. 돌고래 던져볼까? 둘이야. 숨 쉬었지? 돌고래 턱 꺾은 건 여기 머리 위에 있어. 둘이야, 또 숨 쉬어봐. 둘이야, 또 숨 쉬어봐. 조심스럽게 돌고래에게 다가선 건우. 어머, 용감하게도 돌고래와 인사도 나누고 만져보고 먹이까지 주며 돌고래와의 만남을 즐거워하네요. 다른 친구, 저 친구, 저 친구도 만나볼까? 저쪽 가서 만나볼까? 가볼까? 고래고씨예요. 장드리는 장생포 장씨예요. 우와, 밥도 잘 먹지? 지금 미끄럼틀 놀이 하네? 이제 스스럼 없이 먼저 돌고래에게 인사까지 건네는데요. 건우야, 돌고래 친구와 만나보니 어땠어요? 고래 만져보니 어땠어? 간단했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만져보니? 조금은 딱딱한 느낌. 딱딱해? 고래가 건우 좋아하는 것 같았어? 네. 뭘 보고 알았어? 나 친구인 줄 알고요. 네, 건우는 이렇게 짧은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돌고래 친구들과 이미 마음이 통해버렸네요. 사실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함께 나와 보고 느끼고 만지면서 배울 수 있는 체험학습이 중요한데요. 만 2세 영유아부터 6세 어린이까지 놓쳐서는 안 되는 정서 발달이나 창의적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스스로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에게 현장학습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아이들은 일단 지금 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은요,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사전 경험을 하게 하신 거는 정말 좋은 계획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하는 것은 아이에게 그러니까 정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전 경험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그런 독서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건 아이가 독서 활동에서 그 책에 있는 책에 나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고 그다음 그것들을 기존의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키면서 훨씬 더 지식의 폭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아주 긍정적인 계획이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뇌는 만 6세까지 80%가 완성된다고 하죠. 때문에 유아기에 어떤 교육을 받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감각이 민감한 유아기에 오감으로 놀며 배워야 창의적 사고가 형성되고 자신의 사전 경험을 재구성해서 예술적 감수성 발달은 물론이고요. 올바른 인성, 호기심과 도전, 성취감 등을 즐겁게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건우는 돌고래와 작별 인사를 나눴는데요.
장미축제에 간 은우공주님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장미꽃. 그래. 또 뭐 먹여 뭐 보러 가기로 했어요? 아빠랑 얼마 전에 뭐 봤지? 책? 응? 장미책 보러. 장미책 말고 장미책은 안 봤는데. 하치. 하치 말고 아니 책으로. 이렇게 철조망 쳐져 있는데 누가 있었잖아. 아니. 어? 어떤 아저씨 그림 그려놓은 거 보고 왔었잖아 얼마 전에. 동물원 가기로 했었잖아. 가봤었잖아 저번에. 하나 둘 셋 한번 출발하는 거. 너도 출발해. 알았지? 자 하나 둘 셋 출발! 오늘 은우와 은수 그리고 프렌디 아빠 정동훈 씨가 체험학습을 위해 나선 곳은 장미축제가 열리고 있는 울산 대공원이랍니다. 6만 송이 아름다운 장미도 보고 어린이 동물원도 찾아가 볼 텐데요. 자, 은우를 따라가 볼까요? 아빠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여기 보면 장미한테 가시가 있지. 가시. 저게 왜 생겨났을까? 나도 몰라. 아빠가 한번 찾아봤는데 옛날에 뭐냐 어떤 신이 장미를 만들었는데 그 신 중에 큐피트라고 사랑의 신이 있는데 장미를 보고 너무너무 예뻐서 장미한테 뽀뽀를 하려고 얼굴을 이렇게 딱 갖다 댔는데 장미꽃 안에 벌이 갑자기 깜짝 놀라서 튀어나와가지고 큐피드 신의 입술을 꼭 하고 벌침을 넣고 벌이다. 응, 도망갔었대. 근데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비너스 여신이 너무 안타까워서 도망가는 그 벌을 잡아가지고 벌침을 뽑아서 장미꽃 줄기에다가 가시가 생겨났는데 밑에서 올라오는 해충 같은 게 꽃까지 올라오는 거를 자기가 막기 위해서 자기 본능으로 가시가 생겨나가지고 밑에 해충 같은 게 뿌리서부터 이렇게 올라오잖아. 가시가 있으면 따끔따끔거려서 못 올라오겠지 잘. 근데 이 가시 만지면 아플까 안 아플까? 아파. 그래서 지금 봐봐. 여기 가시는 되게 뾰족뾰족하지? 근데 여기 가시는 아직 많이 안 뾰족하지? 아 뜨거워. 따가워 맞아. 뜨거운데. 장미 별명이 뭔 줄 알아? 5월의 여왕이래. 역시 모범생 프렌디 아빠답게 은우에게 장미와 관련된 얘기를 자세히 해주고 계시네요. 엄마하고 아빠 여기서 데이트하는 얘기 해줄까? 은우하고 은수 낳기 전에 그렇게 소원을 빌었었거든? 소원이 들어줬네 장미의 신이. 지금은 은우 엄마 아빠가 소원 적어놓은 그게 리본이 없어졌어. 은우 소원 한번 빌어볼까? 장미 꽃 있는데 여기 나 좀 소원 빌어볼까? 들어가서? 장미 꽃아 내가 더 예쁘게 만들어줘. 더 예쁘게 만들어달라고 소원 빌 거야? 이미 우리 은우는 많이 예쁜데 더 예뻐지고 싶어? 응. 이게 돼 정말? 이거 정말로 예뻐져 더? 더 예뻐져. 어머 은우 공주님 지금도 충분히 예쁜데 여기서 더 예뻐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사실 요즘 은우가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생겨서 그런지 부쩍 외모에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요. 은우가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해서일까요? 거침없이 애정 표현을 하거나 짝사랑하는 모습에 은우 어머님이 조금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아이가 이성의 눈 뜨는 시기는 만 2세부터라고 해요. 이때부터 성 정체성이 형성되면서 아이는 자신의 성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게 되고요. 늦어도 만 4세까지는 이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가 이성 친구를 짝사랑할 때 혹시 상처를 입진 않을까 걱정부터 앞서게 되는데요. 유아기의 이성에 대한 개념은 사랑보다 공감의 의미가 강하다고 합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저절로 이성에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짝사랑으로 단정 짓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요. 대신 아이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죠? 그리고
지금보다 더 예뻐지길 원하는 은우공주님 소원은 장미 여신님께서 꼭 들어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자, 장미 정원을 지나 이제는 귀여운 동물들이 모여있는 어린이 동물원으로 가볼까요? 떼지는 꿀꿀, 떼지는 꿀꿀. 염소응대. 하마. 어, 하마 맞아요. 하마 몰라. 호수 하마 보고 와. 아기를 만들자. 아기 하마 오늘. 아빠 하마. 호수 오늘 이거 뭐야? 원숭이. 원숭이는 어떻게 울어? 은혜야, 여기서 보니까 사육사 아줌마 아저씨들이 뭐라 적어놨는데 사막여우는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여우지만 귀는 엄청 크대요. 그 이유는 사막의 뜨거운 열을 귀를 통해서 발산해서 체온을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적혀있는데 체온이 뭐야? 체온? 어느? 체온. 체온계 맨날 열 나는지 안 나는지 수시로 재지? 그 햇빛을 많이 맞으면 우리 몸이 뜨거워질까요? 안 뜨거워질까요? 뜨거워져. 어, 그래서 그 뜨거워진 열을 귀로 내보낸대. 열을. 그래서 귀가 이렇게 크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최근 들어 교육 현장은 물론 가정에서도 주입식 위주의 학습보다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현장 체험 학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느 곳을 가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체험 학습이 아이들에게 신나는 경험이자 직접 보고 듣고 배우는 경험의 장이 되려면 일단 부모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흥미를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어떤가요, 유수경 교수님? 체험학습의 장소를 아이에게 결정하게도 한번 해봐주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냥 내가 아주 최상의 선택을 해서 계획을 해서 시간 계획을 해서 아이에게 좋고 뭐 값진 것을 보여주고 체험하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 작은 아이들한테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오늘 이번 주에 어디 갈까? 뭐 할까? 라고 이렇게 오히려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시장에 가고 싶다고 한다거나 시장 왜? 뭐 이렇게 이게 할 수도 있고 엉뚱한 곳을 뭐 학교 운동장에 가고 싶다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체험학습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엄청나게 좋은 곳에 가서 아이들에게 꼭 체험학습을 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조금 버리실 필요가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지금 자기 주변의 세계밖에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의 이 관심이 좀 더 넓게 확장되려면 아직 한참 많이 자라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얘는 친구, 우리 동네, 우리 집 주변 이거에 오히려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주변을 탐색하고 차라리 그 부분을 탐험하는 부모님과 탐험하는 그런 것들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흥미를 느끼는 곳이야말로 최상의 체험학습장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장생포 고래축제에 다녀온 건우네로 다시 가볼까요? 만지는 거 아니면 밥 먹는 거? 밥 주는 거예요. 돌고래 아니면 전부 다. 그러면 돌고래 안 무서워? 조금 무서워? 아니 하나도 안 무서워. 근데 만지면 이렇게 안 물어봤어? 안 물었어. 친구야 가지고 내가. 선우 돌고래 코 어디서? 코? 등에 있지? 응. 거기는 숨을 쉬지? 응. 우리는 집에 가서 뭐 해, 가는? 그림 그릴까? 우리가 했던 그림 그리는 거였어. 아, 분홍 색깔이랑 파란 색깔. 여자들 거는 분홍색이랑 그리고 남자는 파란색 옷 입을 거야. 돌고래 친구를 만나고 온 건우가 오늘 많이 즐거웠던 것 같죠? 자, 그럼 오늘 건우는 어떤 동화책을 선택했을까요? 모래 친구. 우와, 재밌겠다.
이거. 먼저 이거. 푸우 푸우 커다란 고래. 물이. 근데 숨이 쉬어서 그래. 근데 우리는 거기 돌고래 봤지? 돌고래는 한 바다에 안 살아가지고. 돌고래 여기 위에 이거 구멍도 있었지 기억나? 그걸 만졌어. 그거는 이거 할 수 있어? 돌고래도 이렇게 점프했었어? 물 위로 기억나? 보글보글보글이 왜 보글보글했어? 보글보글보글이야. 빙글빙글 빙글빙글 원을 원을 그리면 그리면 돌면서 돌면서 보글보글 보글보글 봉기 방울 봉기 방울 봉기 방울 뿜어 그러면 작은 물고기들이 뿜어 그 안에 내뿜어 돌고래와 만나고 온 디라 그런가요? 건우가 평소보다 조금 더 흥분한 모습인데요. 프렌디 건우 아빠 토마스 씨가 건우와 고래 축제에서 돌고래를 만났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건우를 동화책으로 다시 흥미를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네요. 아빠 어부님이 이때야 커다란 입을 벌려서 먹이를 한 입에 꿀꺽 삼켜 버리는 거지. 그 많은 바닷물도 먹었나고? 아니 내 입속에 촘촘히 난 수염만 거르고 바닷물은 내 보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 같이 읽으면 너무 재밌어. 근데 우리는 고래 아직 못 봤지? 어. 돌고래 봤어. 오. 이제 우리는 고래 좀 보러 가야 돼. 이것도. 자, 이거 어때? 아빠가 한 여기 하나 읽고 건우도 여기 읽어. 어때? 따라 읽을게. 알겠어. 아이 추워. 아이 추워. 어느새. 북극에도 겨울이 찾았어요. 너무 추워서 새끼를 낳을 수도 없고 바다가 얼면 물 위로 올라가 숨을 쉴 수도 없게 돼. 그래서 난 따뜻한 남쪽으로 떠날 거야. 커다란 몸으로 바다 위를 힘차게 뛰어오르는 혹등 고래 모습에 점점 더 흥미를 더해가는 건우. 아기 고래가 엄마와 소풍 가듯 헤엄치며 엄마 젖도 먹고 커다란 입을 벌려 빨간 새우를 먹는 모습에 빠져들어갑니다. 여기 너무 추워서 어디로 가야 돼? 남쪽으로. 잠깐만. 네, 드디어 남쪽 바다에 도착했어. 남쪽 바다에 도착했어. 그리고 방금 새끼를 나왔단다. 어때? 어때? 새끼 고래 정말 귀엽지? 새끼 고래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물뚝 멋진 몸매. 빨간 옷을 입고. 지금은 긴장되는 순간이야. 이게 내 나야. 새끼를 물 위로 올려주어야 새끼가 첫 숨을 쉴 수 있거든.
다행이야. 여기 있어. 새끼 고래가 무사히 첫 숨을 쉬어요. 지금은 꿀꺽 먹고 있어. 많이 먹고 쑥쑥 자라면 함께 북극으로 돌아갈 거라단. 봐봐. 그건 또 애기야. 아가야, 빨리 자라렴. 또다시 길고 긴 여행을 떠나야 해. 멀고 험한 길이지만 새끼 고래와 함께 가니까 무척 행복한단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 간다 이제. 길고 긴 고래의 바다 여행처럼 오늘 건우와 프렌디 건우 아빠 토마스 씨의 장생포 고래 여행을 이렇게 마쳐봅니다. 아, 그리고 고래 축제에서 돌고래를 만나고 온 건우가 저녁에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어볼까요? 고래 불어도 사서 만나고요. 우리 집에도 잘 그려지게 해주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안 아프고 동생도 태어나게 해주고 해주세요. 이모 감사하고요. 삼촌이가 아이스크림도 사주게 해줘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모랑 아이스크림 먹어서 즐거워서 감사합니다. 돌고래도 나중에 또 보게 해주세요. 돌고래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는 귀여운 건우 왕자님 소원도 꼭 들어주실 거예요. 자, 이제 장미축제와 동물원을 다녀온 은우를 만나러 가볼까요? 도시도시다리 돼지 섰다라고 꿀꿀꿀 엄마 돼지 오냐 오냐 알았다고 꿀꿀꿀 은우가 동물원 미니돼지 곁에서 코를 막더니 냄새 때문에 조금 힘들었었나 봐요. 그럼 오늘 은우가 선택한 동화책은 뭘까요? 자, 읽어줄까? 이 둘 중에 어느 거 먼저 읽어줄까? 동물원 책? 이건 앤서니 브라운 아저씨가 그려줬던 거 얼마 전에 보고 왔었잖아. 기억나? 그때 이 그림도 있었나? 동물원 책. 우리 오늘 동물원 갔다 왔는데 어땠어? 동물원 가서 근데 울타리 안에 동물들이 있었잖아. 근데 울타리 안에 있는 동물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지. 그래서 오늘 너 거기 안에 있으면 좋을까 나쁠까? 나빠. 별로 안 좋겠지.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이 책이 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볼까? 제목이 오늘 봐봐. 뭐라 적혀있어? 동물원. 읽어보자. 우리 가족. 나, 내 동생, 아빠, 엄마. 이렇게 있네요. 지난 일요일 우리 가족은 동물원에 갔다. 나랑 동생은 무척 신이 났다. 하지만 차가 너무 막혀서 동물원까지 갔는데 한참 걸렸다. 빨리 가! 으악! 하고 소리 지르는 거야. 어떤 험상궂은 아저씨가. 험상궂은? 차가 막히니까 화가 났는지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네. 근데 아까 은우가 동물원하고 장면 갈 때 어떻게 했어? 차가 막혀 있으니까 은우가 어떻게 했어? 빨리 가! 빨리 가!
생각해서 그랬지? 기억나? 오늘도 이렇게 했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야. 아니 뭘 아니. 이렇게 꽤 소리를 안 질렀잖아. 소리를 안 질렀는데 빨리 가 빨리 가 그랬잖아. 맞지? 아니야. 은은은 오늘 동물원이 기억에 더 많이 남았나 보네요. 동물원 책을 먼저 선택한 걸 보면 말이죠. 동물원 책을 읽으면서 아빠가 은우의 기억을 자꾸 더듬어 보는데요.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방법 어떤가요? 저도 아이를 키울 때 아이에게 되게 많은 경험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이제 아주 멀리 차를 타고 이제 멀리 갑니다. 그래서 막 뭐 코끼리도 보여주고 호랑이도 보여주고 원숭이도 보여줬어요. 그래서 얘가 이걸 다 알아야 된다는 부모님의 욕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갔죠. 다음에 간 또 다시 한 1년 뒤나 2년 뒤에 갔어요. 근데 아이가 전혀 와본 적이 없는 새로운 곳에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야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게 시간을 내서 그죠? 여기까지 왔는데 너 그걸 기억을 못해?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라고 이렇게 부모님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죠? 순간적으로 드는 감정들은 충분히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한번 뭔가를 해보고 그걸 기억한다라는 것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용 그림책들을 선택해 줄 때도 보면 되게 반복적인 단어들이 나오고 리듬감 있게 의성어나 의태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동화책을 읽어주는 이유도 그 시기에 아이들이 어떤 긴 문장으로 된 책을 아무리 읽어줘도 그 내용을 오래 기억하지도 못할 뿐더러 기억은 아예 이해조차도 하지를 못하죠. 예, 그것처럼 예, 현장학습도 어머니들께서 아이에게 정말 귀하고 값진 그런 경험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반복적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갔던 곳에 가서 제가 또 뭘 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지겹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이 아이들은 그때 본 것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훨씬 더, 예, 더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반복적인 경험들이 또 이어지고 이어지고 이어지면서 영원히 자기 기억 속에 예, 내재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반복적으로 현장학습을 해주실 것을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한 몇 번쯤 가면 아이가 자신이 가이드가 되기도 해요. 자기가 앞장을 서서 아주 자신감 있게 엄마 이리 와 우리 여기 가서 아빠 이리 와 여기 가서 우리 이거 타자 아니면 이거 보자 와 우리 그때 그거 있었는데 라고 이렇게 막 자신감 있게 자기가 먼저 앞에 달려가 나갈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벌써 이 현장학습이 아이한테 되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그래, 긍정적으로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어떤 그런 예, 모습을 부모님께 보이는 어떤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예, 훨씬 더 좋은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미원과 동물원을 자주 갔던 은우와 은수. 아마 조금 더 지나면 엄마 아빠를 가이드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 넘치는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요? 드디어 동물원에 도착했다. 아빠는 매표소 아저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아빠는 해리는 4살이니까 입장료를 반으로 깎아줘야 한다고 우겼다. 사실 해리는 5살이 넘었다. 이런 날강도 같은 일하고! 아빠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빠가 해리가 5살이 넘었는데 4살이라고 우기면서 입장료를 안 내려고 입장료 파는 아저씨한테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맞지? 오늘은 몇 살이에요? 오늘 5살이지. 오늘 동물원 갈 때 몇 살부터 입장료를 내야 된다 그랬어요? 4살부터요. 오늘은 그래서 5살이니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고 은수는 내고 들어갔을까요? 안 내고 들어갔어요? 안 내고. 은수는 몇 살이야? 3살. 3살이니까 은수는 안 내고 들어갔는데 해리 동생이 5살이 넘었는데 아빠가 해리 동생도 해리가 동생이거든? 해리도 5살이 넘었는데 아빠가 입장료 안 낼 거라고. 4살이 넘었네. 얘는 4살이라고요? 얘는 입장료 안 내도 돼요? 하면서 소리 질렀어. 그래서 형아가 부끄러웠대. 창피스러웠대. 우리는 동물원 안내 지도가 없어서 무턱대고 돌아다녔다. 나랑 혜리는 고릴라와 원숭이를 구경하고 싶었지만 시시한 동물들부터 봐야 했다. 코끼리 우르에 들어갔더니 냄새가 지독했다. 코끼리는 한쪽 구석에 무드컨이 서 있었다. 은우 아까 동물원 갔을 때 어디서 냄새가 엄청 많이 났어?
돼지 똥냄새. 돼지 똥냄새 났지. 그래, 은우가 뭐라 그랬어? 돼지 똥냄새 때문에. 에이, 돼지 똥냄새. 오늘 은우가 고른 동화책은 아이에게 답을 주는 그림책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던지고 있는 책인데요. 그림책을 읽는 아이들도 주인공의 꿈을 보면서 동물들의 입장이 돼보는 거죠. 야, 약간 웃기게 생겼다, 맞지? 그 다음에는 펭귄을 구경했다. 텔레비전에서 펭귄을 볼 때는 재밌었는데 오늘은 먹을 것만 생각났다. 아빠가 물었다. 동물원에 있는 동물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은? 나는 투덜거리듯 말했다. 몰라요. 아빠가 와하하하하하 웃음 터트려. 붕어빵이지. 아빠는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배를 움켜잡고 눈물까지 흘리며 웃어댔다. 엄마가 말했다. 얘들아, 뭐 좀 먹으러 가자꾸나. 그래서 아빠가 혼자서 싱겁게 웃고 있으니까 엄마가 재미없는지 화장한 것 같아? 식당은 훌륭했다. 나는 토마토 케첩을 듬뿍 발라 햄버거와 감자튀김과 콩을 먹고 나무딸기 소스를 얹은 초콜릿 아이스크림도 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선물 가게로 갔다. 우리 오늘 동물원하고 장미 구경하기 전에 뭐 먹었지? 핫도그랑 또 물도 먹고 드디어 고릴라를 구경할 차례였다. 아빠는 이번에도 킹콩 흉내를 냈지만 다행히 우리 가족밖에 없었다. 어느덧 킹콩 이렇게 하죠. 어느덧 집에 갈 시간이 되었다. 킹콩이요? 부딪히네. 어느덧 집에 갈 시간이 되었다. 차 안에서 엄마가 오늘 뭐가 가장 좋았냐고 물었다. 나는 햄버거랑 감자튀김이랑 콩이라고 했고 해리는 원숭이 모자라고 했다. 아빠는 집에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그러고는 엄마한테 저녁에 뭘 먹을 거냐고 물었다. 엄마는 씁쓸하게 말했다. 동물원은 동물을 위한 곳이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을 위한 곳이지. 슬프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동물들도 꿈을 꿀까? 이 친구가 오늘 어디 갇혀 있는 것 같아? 철창. 동물원 우리에 갇혀 있는 것 같지? 나무 철창. 맞아. 아이가 읽기엔 조금 어려운 철학적인 동화였지만 우리 은우 동물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온 뒤라 철창 속 동물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죠? 사실 유아기 공감 교육이 중요한데요.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연을 가까이 하고 또래 관계를 충분히 경험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틈나는 대로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멀리 가기 힘들다면 작은 화분이나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도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세요. 맞아. 아빠 이거 엄마 보기 좋지. 아날로그 가지고 이렇게 되게 그거 뭐야? 이거 할래? 오늘도 해봐. 봐봐. 이거는 단일 거야. 향을 맞춰봐. 향 좋아요? 오늘은 거는 가슴을 조금 떨어볼까요? 그다음에 동그랑거리 한 개를 더 꽃을 만들었어. 진짜 꽃같이. 멋진다. 오히려 생각지 않게. 지글지글 보글보글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다음 이 시간 은우와 건우가 함께 쿠키 만들기에 도전할 예정인데요. 맛있는 쿠키가 탄생할 수 있을지 여러분 모두 기대해 주세요.
울산 MBC 라디오 생활 밀착형 프렌디 만들기 장기 독서 프로젝트 아빠와 함께 북소리. 지금까지 연출 최진구, 구성 이나라, 해설 한주영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MBC 라디오 아빠와 함께 북소리 제7부 선물 같은 하루 편이 방송됐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제8부 쿠키의 달인 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